우와, 완전 도시다. 도쿄에 도착했는데 주차장이 어딘지 몰라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 나한테 있어. 렌트카를 반납을 했습니다, 방금. 재밌었던 도쿄 렌트카 여행. 그래서 안 들어갔어. 아! 그러네. 그리고 기름 여기, 아, 비싸지, 근데.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걸 까먹어서 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어, 여기다. 찾았다, 호텔. 예. 하. 빅스 가든 호텔. 2층에 브롬프가 있네요. 룸 넘버 3594. 어? 맨 위쪽이다. 맨 위 해달라고 했어? 응. 홀. 이거야. 세 번째 호텔에 왔습니다. 그러네. 세 번째 호텔. 호텔 투어다, 이런 거. 응, 호텔 투어야. 맨날 바뀌어. 이뻐. 우와, 이쁘다. 응, 인테리어 이쁘네. 응. 모던이랑 일본 느낌 다 맞네, 둘 다. 진짜 도쿄 뷰. 오, 빌딩. 와, 어제 샀던 카루이자와랑 완전 달라. 그러니까, 카루이자와는 완전 산뿐나무. 시골이었는데. 산뿐나무가 앞에 있었는데. 자연이 있었는데, 여기는 도시네, 완전. 유키덩키. 니혼바시가 가까워. 여기. 저희 이제 아키하바라 가려고 나왔습니다. 아키하바라는 그 일본 오타쿠들의 성지, 제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곳입니다. 또 그냥 가면은 또 재밌어요. 아키하바라. 가차가차도 있고. 가차가차 하러 가자. 아, 가차가차도 하고 거기 캐릭터들도 보고 밥도 먹고. 아키하바라 내리자마자 가차가차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게 가차가차 그 뽑기예요, 뽑기. 랜덤으로 나오는 뽑기. 엄청나게 많네, 종류가. 너무 많아, 가차가차. 아키하바라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온다, 아키하바라. 이거 보세요, 벌써 이렇게 캐릭터들이 쫙 있어. 애니메이션의 선곡 일본에 왔습니다. 다 애니메이션. VR 뭐야 이거? 아이돌이다, 아이돌. 가상세계 아이돌. 페니통. 페니통 왔어요? 응. 저희 이제 귤까치 먹으러 왔습니다. 귤까치 먹으러 왔습니다. 보통 그런 귤까치. 와, 오랜만이다 여기. 웨이팅 있나? 역시 도리아즈 비르데. 도리아즈 보라. 짠. 짠. 고생했어, 유키. 한국에서 그렇게 먹고 싶었던 규카츠가 나왔습니다. 유키가 맨날 먹고 싶다고 했던 거. 짠! 아니, 이것도 짜네? 유키덩키. 기다리마가떼 라디오 회관이. 여기 오타쿠들의 성지인 라디오 회관에 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피규어가 눈앞에 있네. 나 처음 들어가봐. 와, 피규어 엄청 많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 보자. 나 여기 옛날에 왔었어. 내가 모르는 문화야. 아, 나 알아. 어, 벌써. 이야, 나오기 시작했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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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층으로 왔습니다. K북스? 어? K면 한국인가? 굿즈가 엄청 많네. 러브라이브네, 진짜. 가차가차 뭐 할까? 어떤 가차가차 할 거야? 나 이거
이거랑 이거. 공주랑 푸? 응. 오케이. 나는 나 키메스 할게. 키메스 하나랑 나 디즈니 프린세스 하나 할게. 유키보다 좋은 거 나와야지. 아, 가위바위보. 하나. 이거 두 개 있어. 오케이. 두 개 중에 어떤 건지 가위바위보. 아, 오케이. 있고요. 가위바위보. 와우! 오케이. 아, 나 가위바위보 잘하는데. 이거. 응. 이거 동기? 아, 이거 유키. 아, 이거 내 거? 어. 오케이. 보자, 뜯어보자. 응. 자, 뜯어봐. 내 거는. 아, 일단 뜯었어. 아, 유키 거부터 뜯게. 어. 왜? 유키 거 뜯어봐. 공주, 자. 디즈니 공주. 디즈니 공주. 디즈니 공주 갑자 갑니다. 어? 뭐야? 아니 이렇게 뭐가 뭐 어떤 공주 갖고 싶어? 라푼젤. 라푼젤? 응. 라푼젤 다음은? 아리엘. 아리엘? 응. 오케이. 과연 뭘까요? 어? 큰 머리다. 어? 라푼젤이다. 라푼젤이다 이거. 와! 성공했네. 성공. 오 성공 성공. 나는 얘. 얘 벨이지. 벨 벨. 나 벨. 어. 베리야요? 어? 이거 뭐야? 신데렐라 아니야? 아니야 이거 베리야. 베리야? 캐주얼 베리야. 캐주얼. 아 왜 캐주얼 베리야? 난 예쁜 베리인데. 아니야 얘 이뻐. 예. 자 오늘 아키하바라 투어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도쿄 재밌네요. 자 지금 오늘 오후 9시인데 이제 호텔로 돌아가서 푹 쉬려고 합니다. 호텔로 돌아가요. 네 푹 쉬어요. 뿅.